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울진과 울릉도, 독도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4.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이면 경북 동해안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린 다음에 1에서 5c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0도, 영덕이 4도, 포항과 울진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8도, 포항이 9도, 경주 10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파 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 경북의 절반을 배출하는 산업도시 포항은 탄소 중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무슨 태풍이 이런 태풍이 있느냐? 대한민국이 처음 봤네. 해수면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올해 포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이라는 무서운 결과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철강도시 포항에서는 2017년 기준 연간 3,7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9%에 해당됩니다. 전 지구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 40%, 2050년에는 10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황. 온실가스 제로 시대가 27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포항은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포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93%는 산업 부문에서 나옵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업의 쌀, 철을 만드는 제철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철광석에다 탄소 대신 수소를 결합시켜 철과 물을 얻어내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소가 25% 포함된 환원가스를 사용하는 파이넥스 설비를 가동 중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포항 제철소에 데모 플랜트를 지어 수소 환원 제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넥스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유동 환원로를 2030년까지 상용 규모 약 100만 톤 규모로 포항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철강 생산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비교적 탄소 중립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 부문은 이렇게 줄여나간다지만 나머지 7%를 배출하는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먼저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배출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수송 37%, 상업시설 24%, 가정 20%, 폐기물 10% 순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녹색 건축물을 짓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숲을 더 늘려 탄소 흡수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지역 대학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항시는 탈탄소 사회에 대비해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2차 연료전지, 바이오, 친환경 수소산업 등이 바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소를 활용한 가스터빈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미래의 탄소제로 발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내 최초의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가 9달의 교육을 마치고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업 기술을 교육하는 애플 제조업 R&D 센터도 세계 최초로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화면에 맞춰 한쪽 눈을 가립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뜨고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환자는 2.1도라고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소아사시각이 나왔습니다. 사시를 측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시를 좀 미리 진단을 해서 좀 치료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앱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주는 앱부터 아이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앱까지 모두 올 3월 국내 최초로 포스텍의 문을 연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1기 수료생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수료생 200명은 9달 동안 애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코딩과 디자인,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70개 이상의 앱을 개발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처음에 가장 쉬운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UI 키트라고 애플 iOS를 개발할 때 가장 정수인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첫 애플 제조업 R&D 센터도 포스텍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플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업 기술을 교육합니다. 첨단 제조 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성장 그리고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데 필수입니다. 한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나선 글로벌 기업 애플의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신경주 역세권 일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 73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오는 2031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수원, 민간업체와 함께 신경주역 일대 113만여 제곱미터에 5,400억 원을 들여 복합환승센터와 컨벤션시설,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수소 융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경상북도는 처음으로 12조 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고 경북교육청도 예산이 올해보다 8천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 예산 27억 원과 경북교육청 예산 333억 원을 각각 삭감했지만 삭감분만큼 내부 유보금과 예비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12조 821억 원, 올해보다 7.4% 8,294억 원 증가해 처음으로 12조 원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공항 관련 조직도 함께 개편하여 경북의 미래 성장판을 확실히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에 집중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돌봄 강화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센터 건립 등 4차 산업 선도 사업에 661억 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등 기술 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1,384억 원, 만 한 살까지 아이를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사업에 1,012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5조 9,229억 원, 올해보다 8,067억 원, 15.8% 증가한 규모인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금이 8천억 원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와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에 6,596억 원을 투입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등 미래형 교육에 5,327억 원,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초등 돌봄 교실 간식비 지원 등 신규 사업에도 388억 원을 투자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 결과 2만여 명의 군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후보지를 심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신청한 19개 지자체 가운데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으로 평가 대상에 올라가 합동설명회와 현장 실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미술을 대표하는 불교 조각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전시실을 개편해 문을 열었습니다. 평면적이던 기존 전시와는 달리 360도에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입체화했고 매핑 기술로 작품 내용을 표현하는 새로운 전시 기법도 동원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새로 개편해 문을 연 불교 조각실입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 순교비를 만납니다. 이차돈의 순교와 신라에서 화려하게 꽃핀 불교 문화를 매핑 기술로 표현해 눈길을 끕니다. 전시실에선 불교를 지킨다는 다양한 신장상과 부처와 불상 등 대표적인 신라 불교 조각 7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독으로 전시하는 백률사 금동약새 열의 입상, 신라의 대표적인 금동불로 180cm에 가까운 크기가 인상적인데 앞면은 물론 뒷면에서도 불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과 그 힘찬 그런 그 신라의 불교 조각을 신장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보여주고자 했고요. 단독 전시를 통해서 이제 신라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줬던 그런 감동을 현대인의 우리에게도. 불교 조각실은 기존 전시와 달리 입체적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고 관람객들이 작품 사이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색채와 장식을 최소화했고 노출 전시로 조각상이 지닌 조형성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작품의 이해를 돕는 5편의 영상과 관람객이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촉각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박물관 전시는 이게 벽면에 붙여가지고 평면적인 전시였어요.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불상을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매핑 기술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안전과 최적화된 전시 관람을 위해 불교 조각실에 지진 대비 면진 받침대와 전면 저반사 유리를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으로 치렀습니다. 지난번 입시에서 불거졌던 이과 강세가 이번에는 더 커질 거란 전망인데요. 상위권에서는 문과생이 고전하면서 중위권, 특히 인문계열 중위권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앞으로 2주에 걸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 2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합니다. 정시는 가나다군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과 전형에 따라 선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그만큼 어디에 지원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 이게 얼마나 쓰는 것이 더 이제 눈치 싸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판단을 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이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 선택은 45.4%였지만 1등급은 93.45%가 미적분 선택이었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도 수학이 국어보다 11점 더 높습니다. 통합형 수능에 따른 상위권에서의 이과 강세가 올해는 더욱 커져 인문 사회 계열에도 많은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합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에서 불리하고 국어 영어도 2등급, 3등급의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이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상위권 이과 강세는 인문계열 상위권의 안정, 하향 지원으로 이어져 중위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정시를 노리는 졸업생 비율이 26년 만에 가장 많다는 점도 큰 변수로 감안해야 합니다. 올해 전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감소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에서는 증가했고 또 수험생은 줄었지만 N수생이 30%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시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정시 전형은 가나군에 선호도 높은 대학이 몰려 있고 다군은 모집 인원이 적어 가나군보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높다는 점도 지원할 때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시 등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를 위해 주문 키오스크에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일회용품 안 쓰기 문구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나섰지만 지역의 사업자 등은 안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비닐 식탁보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울진군은 망양정 일대에서 개최해왔던 연말연시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취소합니다. 울진군은 해맞이 행사를 당초 계획했지만 많은 군중이 밀집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있어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울진을 찾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해서도 안전사고와 혼잡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동물사랑보호센터가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센터를 통해 구조된 동물은 1,163마리이며 이 가운데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입양 동물은 42%인 480마리로 전국 평균 27%보다 높습니다. 경주시는 내년에 3억 원을 들여 패티캣 교육과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 입양 활성화에 나서고 반려동물 운동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4.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이면 경북 동해안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린 다음에 1에서 5c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0도, 영덕이 4도, 포항과 울진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8도, 포항이 9도, 경주 10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